반갑습니다. 예병병장 윤인구 순민아 신고합니다. 차렷 경례 단결. 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청춘 신고합니다. 네, 오늘은 척하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최정예 특전여단 특전사 흑표부대 장병들과 함께합니다. 청춘 신고합니다. 신고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를 지배하는 자,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정신으로 적과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검은별의 용사들. 조국에 충성하고 뜨거운 동료로 귀신같이 접근하여 번개같이 치는 특전 용사들. 야간을 무대로 산악을 평지처럼 밤을 낮처럼 누비는 최정예 특전 여단 특전사 흑표부대. 특전사 흑표부대는 특전사 예하 여단 중 가장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최정예 특전 여단이다. 표범의 용맹성과 강인한 군인 정신을 갖춘 특전사 흑표부대는 대간첩 작전에 투입하여 성공적인 임무를 수행했다. 또한 국가 주요 행사 시 대테러 지원 임무를 수행했다. 2001년 동티모르에 파병한 특전사 흑표부대는 현지인들에게 다국적 불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으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철한 애국심과 용맹성으로 완전 작전을 수행하는 특전사 흑표부대. 무적 흑표 완전 작전 특전사 흑표부대.
야, 아, 저 표정이 말이죠. 배어질까 안 배어질까 한참 쳐다보다가 그 시기가 있나 봐요. 예? 아, 그 순간에 딱 배는. 야. 역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일단 우리가 실루엣으로 확인을 해봐야죠. 네. 자, 애인들의 모습을 공개합니다. 실루엣 공개합니다. 만큼이나 우리 애인 네 분도 개성이 굉장히 네. 강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우리 김재훈 중사. 예. 1번, 4번 여성분께 네. 섹시한 춤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아, 지금 아직까지 헷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고민 열심히 하세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김태용 하사. 예. 지금 밖에서 애인이 기다리고 있는데 몇 번 갔습니까? 4번 실루엣, 귀여운 3번 실루엣, 섹시한 1번 실루엣 세 분께 귀엽고 깜찍한 아니 율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율동하는 걸로 봐서 1번과 3번은 아닌 것 같고 4번이 제안하신 거 확실합니다. 예. 아, 유치원생들한테 저런 춤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애인이 있다고 생각되는 번호 앞으로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게 우리 백병장 맨 처음 3번 앞으로 왔고요. 아니, 김 중사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김재훈 중사. 아니, 계급으로 지금 아니 아니 그렇게 밀어낼 일이 아닌데요. 분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자, 네. 아니 아무리 그래 그렇지. 자 마지막 기회, 한 번 더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잘 네. 보시고 다시 한번 실루엣 한번 잘 보세요. 이동해 주십시오. 뭘 상의를 해요? 자, 이거 시간 오래 끌수록 그 좋은 거 아닙니다. 예. 결론 내셨어요? 아니 4번이 확실하다고 하셨잖아요 조금 아까까지. 김태형 화사가 4번 여자친구 확실하답니다. 그래서 일부러 왔습니다. 아, 손민아 씨, 혹시, 네. 지금 문제는 거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두 사람 그 사이에 바꿔섰어. 어머. 지금 나는 걱정이 되는 게 우리 성형기 화사. 아까 2번에 있을 때 헷갈린다 그랬는데 3번에 온 이유는 뭡니까? 예, 3번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1번에 서 있는 김재훈 중사부터 1번 실루엣을 향해서 애인의 이름을 크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번 실루엣을 향해서 김재훈 중사 이름 크게 외쳐주십시오. 기진아 나와라. 1번 실루엣 문 열렸습니다. 예.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4번이라 그러시더니 큰일 날 뻔했네요. 네? 고맙다고 하셔야겠어요. 김태형 와서 휴가 나와서 내가 밥 한 끼 쏠게. 자, 2번 실루엣장에서 이름 불러주십시오. 명화야 나와라. 셋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니었나봐요.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3번 4번에 계신 사실 이 두 분도 갑자기 위태로워져요. 3번에 있을 수도 있고 4번에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이 세 분 그렇죠. 다 뒤죽박죽이 될 수 예, 있다는 예. 거죠. 그랬을 수도 있고 이 불안했던 두 분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성연기 하사. 자 사내답게 3번 실루엣 향해서 이름 크게 외쳐주십시오. 선희야 넘나. 자 3번 실루엣 문 열렸으면 좋겠는데. 자 하나 둘 셋. 이야. 어머 이거 어떡하죠 손민아씨. 오늘 성적 안 좋습니다. 네. 아,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데요. 마지막 큰일 났네요. 김태용 진짜. 하사 아까 이분은 근데 4번 처음부터 오로지 4번이었어요. 네, 네. 맞아요. 예. 자, 혹시 조금 불안해지셨나요? 옆에서 틀려서. 초지일관입니다. 미리 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굉장히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베레모 처음 썼을 때 그 설레는 마음으로 애인 네. 이름 크게 외쳐주십시오. 미영아! 자, 꼼짝도 안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미영아 나와라. 자 미영씨 네 맞았습니다. 맞았습니다 미영씨. 네. 저 환한 미소 아 정말 보니까 좋습니다.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처음부터 남자친구가 어디인지 알아줬는데. 자 2번이라는 느낌이 안 드신다 그랬죠. 이 문제의 두 분 예. 그러면은 결국은 두 사람이 바뀌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자리를 좀 어? 바꿔보시죠. 자 이제 그러면 성명기 하사 예. 예. 2번 실루엣을 향해서 이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선희야 너나. 자 2번이 맞았네요. 예. 아, 여러분 위로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먼 곳까지 오셨는데. 자 그리고 백승성 병장 일단 여자친구 예. 얼굴은 봐야죠. 예. 자 이름 불러주십시오. 3번 조명! 미안하다 나와라. 자 3번 실루엣 예 거기 계셨군요. 여러분 선물해 주십시오. 아. 예, 추운 데서 고생을 하셨는데 네 우리 성명기 회사부터 만나볼게요. 에이, 지금 성희씨가 아까 딱 나올 때부터 너무나 섭섭한 표정이 역력한데 잘 위로를 하고 다독여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선희야 미안하다.
감성까지 나왔는데 못 맞춰서 미안하다. 휴가 나가서 멋지게 사랑 한번 하자. 미안하다 소녀. 자 우리 여자친구분께서 우리 뭐라고 좀 말씀을 우리 성아사한테도 예. 나는 괜찮아. 백승성 병장. 예. 계속 바깥에 추운 데서 떨고 계시거든요. 우리 빨리 위로의 말이라도 애인한테. 조맹, 너에 대한 사랑이 너무 부족했나 보다. 앞으로 더 사랑해 줄게. 조명환자. 명희 씨. 명화 씨. 예. 명화 씨 지금 많이 좀 서운하시죠? 예. 저 우리 백승성 병장한테 뭐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제 대해서 잘하면 되니까 괜찮아. 그래요. 아, 저희 그 우리 애인분들 돌려보내는 저희 마음도 참 착잡하지만 네. 앞으로 두 분 사랑 끝까지 잘 갖고 나가시길 기다리겠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좋으시죠? 네. 예. 종이는 만난 지 별로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제 프로필을 좀 만들었거든요. 50문답 해서요. 아, 제가 닭띠라 닭을. 저 무슨 코끼리인 줄 알았어요. 그게 닭 맞아요? 맞아요. 네. 길 커서 그래요. 자, 진이를 살짝. 보아요. 네. 여기서 꼭 우리 김재훈 중사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 한 가지만 고르신다면 이거는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여기 26번이요. 네. 가장 사랑하는 애인이 죽었다면 나도 숨 안 쉽니다. 그럴 자신 있으세요? 절대 죽지 않고 평생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선물 하나 주겠습니다. 준비하셨어요?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예. 또 이렇게 편지 봉투를 만들었습니다. 이 봉투만 이렇게 만들었는데 예. 이 봉투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을 담아서 그대에게 진이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애정 표시로 반지 선물하겠습니다. 너무 감동적이다. 진씨 어떠셨어요? 깜짝 놀라셨죠? 이야. 제 마음을 받아준다면 제 볼에다 뽀뽀해 주기 바랍니다. 점점 더. 예. 자,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행복해 보이시네요. 네. 행복한 이유는 나무가요 한 군데 심겨지면 쉽게 옮겨지지 않잖아요. 누가 뽑아서 억지로 옮기지 않는 한은 옮겨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둘의 마음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나무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 비타민C 있어요. 비타민C는 필요할 때 먹으면 좋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밑에다 비타민C도 먹으라고 다 깔아놨거든요. 그래요. 아, 김태형 와서 한마디 해주세요. 이렇게 큰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을 보니까 눈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특전사 흑표부대 여군 간부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네, 버튼 눌러주십시오. 자, 스티커과 보겠습니다. 4번 김태용 하사 커플 축하합니다. 흑표부대 최고의 커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오빠 혼자 하니까 같이 불러주세요.
변호인다 김견호 중사시네요. 네. 돌려주세요. 자, 꽝도 있어요. 잘못하면 꽝 걸리면 그냥 자동 탈락입니다. 에이.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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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견호. 이거 뭔 일이냐? 여보세요. 아니, 와 목소리 들려 한번 연락했는데 진짜 그런다. 아, 이제,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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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하고 내가 뭐 좀 문제는 내 거거든 좀 맞춰봐 어? 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아무 말 하지 말고 어 문제 좀 맞춰보라고 내가 누구지? 특전사 말고 어? 전사 아니 그거 말고 있잖아 뭐야 뭐지라 군 어? 군대에 있는 사람 있잖아 군대에 있는 사람 누구? 어? 군발이 아니 아 군대야 군인 그래 내가 쓰는 모자가 뭐지? 대레모 정답 오케이 뭐지? 나한테 연애 뭐지 쓰지? 뭐? 아니 종이 쓰는 거 편지 네 편지 두 문제 성공 아, 김견호 중사 네. 예 여보세요 자 여보세요? 야, 티대지 말하니까. 예.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저희 지금 그 청춘 신고합니다 녹화 중이었어요. 예? 지금 방송 녹화하고 있는데요. 뭐, 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많이 맞추시면 우리 김견호 중사가 휴가를 갈 수 있는 그런 순서였어요. 오메, 다시 합시다. 근데 김견호 중사랑 굉장히 친한 분이신가 봐요. 그냥 아는 사이인데요. 이분 성함이 예. 저요? 예. 공개할 수 없는데요. 네? 내가 말할까? 그럼 네가 해. 차순복입니다. 아, 깜짝이야. 순복 씨. 예. 아니 여보세요? 언제 우리 저 김견호 중사 마지막으로 보신 게 언제예요? 그거요? 예. 좀 됐는데 좀 됐어요? 예 네. 한 지는 아. 됐냐? 이잖아 보고 싶으세요? 휴가 보내주세요 야 그래도 친구라 다르다 네. 어찌나 대화가 정겨운지 그러니까요 네. 일단 우리 나중에 또 길게 통화하시고 고맙다고 인사 한마디 하시고 네. 순보아 네. 새발구고 잘 지키고 난 군생활 열심히 할란다 그런 소리 안 들어 수고해라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아, 재밌으신 분이에요. 또 어떻게 갈까요? 지난 혹한기 훈련이었어. 고참이 저보고 반합을 두 번 닦으라고.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회전판 돌려주십시오. 자, 아버지, 어머니. 제가 돌까요? 어머니.
누구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우선이야? 기영이야 기영이 어? 야야야 빨리 어? 어? 어 나 튕겨 왜? 아 야 저기 뭐야 내가 있는 데가 어디냐 여기가? 저 있잖아 멋있는데 공수부대 아 말고 세 글자 특전사 정답 어, 그래 그리고 내가 이거 막 뛰는 거 있잖아 어? 때마다 자랑하는 거 그거 딱 타고 내려오는 거 하늘에서 낙하산? 정답 좋아 아이고 어. 내가 그 밤에 아 뭐야 그 연애 때 힘들게 갔다 온 거 그거 어? 걸어 내가 그 천리를 걸었다는 그거 뭐지? 철리행군! 그래 철리행군! 정답! 우와! 어떻게 할까요 감히 제가 감히 그녀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이야. 네 인정합니다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돌려주세요 혹시 또 그 애인한테 전화를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화살표가 어디로 갈까요? 여동생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동생 번호를 잘못 눌렀습니다 음? 동생 번호를 잘못 눌렀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자 일단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럼 다시 아니 이건 누구예요? 동생입니다 아, 통화가 대부분 알죠 예. 진짜 동생 동생 하나밖에 없 그래 오빠다 어 경미야 오빠 지금 어? 어떤 방송에 나와서 어? 그 청춘 신고합니다 알지? 알아? 거기 나오는데 지금 문제 내야 돼 내가 어? 시간 없어 그러니까 받아 빨리 야 내가 직업이 뭐여? 정답 야 가스 나올 때 얼굴에 쓰는 거 그게 뭐야 그럼 있어 그런 거 얼굴에 쓰는 거 아, 어? 화장품 뭐야 이게 얼굴에 쓰는 거 있잖아 뭐야 그런 게 있어 그래 5번 통과 펜을 날리게 된 거 하나에 날라다니는 거 여기까지 아. 아니 어떤 오빠예요 우리 영호 오빠가 남자친구야 네? 예? 내 남자친구야 아니 여보세요? 네 친동생 아니셨어요? 여자친구인데 아 남자친구 이 사람이 이거? 야 아니 지금 이 사람이 자기 친동생이라 그러고 전화했거든요 변명 시청자들을 우롱시켰다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방송에다 거짓말을 예. 하셨어요 우린 다 지금 친동생으로 예?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거 분명히 여동생이라 써서 동생이고 여자라서 여동생한테 했습니다 야 또 그렇게 돌려 얘기하니까 또 할 말이 없네 예. 예. 안녕하세요 윤동현입니다 윤동현의 러브레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돌아갑니다 자, 친구 애인 누구나 아버지 아버지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여자분 누구예요? 아버지 비서입니다. 잠시 기다려 주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사장님께 연결 중입니다. 좀 앞으로 다른 분을 고용해 보시는 게 어떠실지. 예, 오늘 밤에 전화해서 당장 갈아치우라고 네.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다음에 다시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떡해요. 자. 정원수나. 아. 아쉽습니다. 탈락. 이광욱 화사는 특전사에 오게 된 계기가 뭡니까? 저는 그냥 육군 병을 신청하려고 갔다가 네. 그 모병관님에게 여러분 환상적인 그런 멘트를 듣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뭐라고 어떤... 하셨게요? 봄에는 산에 올라가고 여름에는 수영하고 가을에는 또 산악구보하고 겨울에는 스키도 타고 이런 식의 얘기. 굉장히 그 말만 들었을 때는 매력적인 거예요. 네, 예, 황홀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이제 특전사에 들어와 보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때 그 모병관님 지금 TV 보고 계실 텐데 한 말씀 하세요, 그분한테. 예, 3여단 김병수 원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곳에 보내주셔서 지금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요. 아마 흐뭇해 하실 겁니다. 네.
어머니? 네, 어머니입니다. 엄마. 에이. 어, 내가 뭐 하는 뭐 내 직업 뭐야? 뭐? 내 직업 뭐야, 직업? 뭐? 직업? 아니, 군인, 군인? 정답. 어. 그래. 어, 그리고 엄마 내가 지금 지금 내가 쓰는 모자 뭐야? 내가 쓰는 모자. 어? 내가 쓰는 모자. 야, 검은 베레 모자. 정답. 엄마 멋있는데, 애들. 너 뭐야? 아. 왜 그래? 어? 아니, 엄마. 어? 그리고 내가 엄마한테 어? 자주 보내는 거 뭐지? 어쩌다 한 번씩 보내잖아. 네가 나한테 보내는 거? 전화? 전화 편지? 정답. 그리고 뭐지야 이거 뭐냐? 아, 뭔 소리야? 아, 그 우리나라 그 어? 복귀 때 우리나라 무슨 우리나라 무슨 모습... 자, 이렇게 해서 이광호 가사 세 문제 성공했습니다. 아, 아쉽습니다. 네. 누구야? 얘야. 어? 빨리 어머니한테 설명 이 상황을 설명을 좀 하세요. 엄마. 어이. 여기 지금 그 청춘 신고합니다라고 알아 그거? 뭐? 청춘 신고합니다라고 그 군인들 나와서 그 하는 거 있잖아. 야, 강우가 내가 너 노래 배웠거든? 강우가. 예. 너를 위해서 준비한 노래가 있는데 한번 해볼까? 야, 너 뭔 소리냐 지금? 아니, 여기 지금 청춘 신고합니다라고.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저희 녹화하고 있어요, 어머님. 어머, 어머, 어머나, 안녕하세요. 아, 어머님 좀 전하고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지시네요. 어머, 저 원래 이래요. 어머. 야, 아들 전화 오니까 그렇게 반가우시죠? 아, 그럼요. 내 아들 보고 싶어요. 예. 아들한테 한 말씀 해 주세요. 큰아들이라면서요. 네. 예. 이 이광욱 가수한테. 예. 예. 건강하고. 예. 우리 아들 사랑한다. 예, 어머니 사랑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어머님.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됐나요, 결과가? 네, 정기영 중사 그리고 정수용 일병 공동 1위입니다. 이 두 분 판가름을 하기 위해서 예. 승패를 가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퀴즈를 풀어야 되는데 두 분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공동 지금 1위 한 친구. 네. 예? 양보를 하겠습니다. 어, 정말요? 아. 아니, 보통 이런 일이 있어도 먼저 네. 양보하겠다고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 특별한 이유라도 뭐 개인적으로 아시는 건 아니죠. 집에 가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양보. 이야, 진짜 멋집니다. 이래서 네. 전우회라는 말이 있나 봅니다. 우리 그러면은 저 정수영 일병이 네. 우리 고맙다고 인사를 드려야죠. 거수경을 한번 해야죠. 네. 네, 아, 멋있습니다. 네. 네. 자. 자, 그러면 휴가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용 유병. 야,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집에서. 축하합니다. 멋진 휴가 보내세요. 축하드립니다. 김명국, 특전사 흑표부대 혹한기 훈련에 도전한다. 살을 파고드는 추위를 무릅쓰고 고공 강화 훈련에 매진하는 특전사 흑표부대 대원들. 이 훈련은 공중 침투를 대비하는 것으로 특전사의 핵심 훈련 중 하나다. 강도 높은 특전사 혹한기 훈련에 도전하는 김명국. 과연 그는 특전사 대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온이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예, 이쪽이 강원도 지역이 상당히 날씨가 차갑습니다. 예. 쉬어! 방결! 방결! 도착할 때 휴식 중! 쉬어! 쉬어! 오늘 특전사 흑표부대 혹한기 훈련에 1일 입소한 탤런트 김명국 씨를 소개한다. 단결! 무장! 김명국 씨, 네. 이번 훈련이 상당히 힘든 훈련인데 잘 해낼 수 있습니까? 네, 여기 계신 정찰대 요원들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사나이 검은 베레모 무가시야 하나 둘 셋 넷. 사나이 검은. 한겨울 추위도 있고 천지를 뒤흔들며 구부하는 특전사 대원들과 김명국.
안 되면 되게 하라는 특전사 정신으로 산천초목을 울리는 대원들의 군가에는 조국을 지킨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있다. 김명국의 패기도 대원들에게 뒤지지 않는데 얼음물에 입사는 내한 극복 훈련에 앞서 PT 체조를 시작하는 흑표부대 대원들과 김명국. 힘든 표정이 역력한 김명국.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순 없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흑표부대 대원이 되기 위해 산원에서의 고된 훈련은 기필코 이겨내야 한다. 어느덧 훈련을 통해 흑표부대 대원들과 하나 되는 김명국. 드디어 흑표부대 대원들의 내한 극복 훈련이 시작된다. 하지만 입수하지 못하고 차가운 얼음물만 바라보는 김명국. 대원들에게 미안함을 느끼는데 백혈병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나들에게 감기가 전염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김명국은 결국 얼음물 입수를 포기하고 만다. 지금부터 고르쇠 스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겠다. 본 스키는 특전부대 요원들이 특수작전 운영관 사용하는 스키로서 산악지역을 이동하기 위해 사용하겠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고르쇠 스키에 대해서 시범을 보도록 하겠다. 조교 위치로! 본격적인 설상 훈련 중 하나로 고르쇠 전술 스키를 가르치는 조교. 길이가 짧은 고르쇠 전술 스키는 특히 산악지역 이동에 편리하다. 고르쇠 전술 스키에 도전하는 김명국. 출발부터 불안한 모습인데 결국 몇 미터 가지 못하고 실패하고 만다. 이거 보기보다 쉽지 않은데 이거? 지금부터 알파인 스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겠다. 본 스키는 특수작전관 운영하기 위해 바이애슬론 기능과 알파인 스키 기능을 혼합하여 만든 스키 장비가 되겠다. 지금부터 조교를 통해 시범을 보도록 하겠다. 조교 위치로! 알파인 전술 스키는 회전이 용이해 신속하게 엎드리면서 사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엔 알파인 전술 스키에 도전하는 김명국. 하지만 사기강만큼 쉽지 않다. 선수님만큼 내는 것도 대단하다. 드디어 고르쇠 전술 스키 기동. 침투 대응을 갖춰 움직이는 흑표부대 대원들의 표정에서 진지함을 엿볼 수 있다. 이번엔 사격 자세를 취하며 알파인 전술 스키로 기동하는 흑표부대 대원들. 기본적인 훈련을 마친 후 산악에서 펼쳐지는 고르쇠 전술 스키 훈련에 참가한 흑표부대 대원들과 김명국. 한겨울의 고된 훈련에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최정의 특전 용사를. 불굴의 의지로 특전사 흑표부대 대원들과 하나 된 김명국. 혹한기 훈련 임무 무사히 완료. 흑표! 화이팅! 작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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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혈 캠페인에 동참한 특전사 흑표부대 대원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특전사 흑표부대 장병들이 헌혈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요. 오늘 그 헌혈에 동참한 흑표부대 장병들이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700여 명. 네. 꽤 많은 인원이 우리 사랑의 헌혈에 동참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대장님께서 헌혈에 동참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보통 1년에 얼마나 헌혈에 동참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 흑표부대 장병들은 1년에 2회씩 정기적으로 헌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그 60만의 힘 프로젝트에 저희 흑표부대가 동참하게 되어 정말 뜻있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대대장님 말씀처럼 60만의 힘이 한데 모여서 꺼져가는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랑의 헌혈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흑표부대 장병들이 정말 정성껏 모은 헌혈 정서입니다. 많은 백혈병 환자들을 위해서 뜻깊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남 여수항에서 백길 따라 백리, 자라를 닮은 섬 금오도. 하루에 배가 세 편밖에 안 다닐 정도로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바다처럼 깊습니다. 자식 사랑이 남다른 어머니 김미화 씨는 마을의 노인들을 돌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육지로 나가고 마을에는 노인들만 남아있는 작은 섬 금오도. 어머니는 생전에 모셨던 할머니를 생각하며 더욱 정성껏 노인들을 돌봅니다. 고마워요. 그러면 좋은 거야. 노인여관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어머니.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어머니는 군에 간 막내 아들 생각뿐입니다. 여기가 자롱이 방이에요. 자롱이가 썼던 침대, 책상. 그런데 이제 책은 하나도 없죠. 서울서 사학교를 다녔다가. 장학증서고요. 이건 인재육성 장학회에서 주신 장학증서고요. 그 다음에 이건 재롱이가 받았던 전부 장학증서예요. 일남오녀 중 막내로 자란 아들. 누나들 틈에서 자라 군대 생활에 잘 적응할지 어머니는 항상 걱정이 앞섭니다. 종가집에 시집 와서 모두들 아들을 원했었는데 내리 딸만 낳았죠. 늦게나마 그래도 얻었었는데 어머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실 줄 몰랐어요. 아주 이 세상에서 제 혼자 낳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가족 몸이 있거나 대소사 있을 때 내가 몸이 안 좋았을 때 제일 옆에서 지켜주는 재롱이었었는데. 어머니는 아들이 보고 싶을 때면 평소 아들을 애지중지 키웠던 할머니의 묘소를 찾습니다. 재롱이 군대 갔잖아요. 보고 싶죠? 재롱이 잘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 어린 거에 잘해요. 어머니가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할머니의 묘소 앞에서 어머니는 군에 간 막내 아들이 더욱 그립습니다. 어머니! 네, 여러분 큰 박수로 어머니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서오세요. 무대 가운데. 어서오세요, 어머님. 예. 그 무대 뒤에 계시면서 아들 생각 많이 하셨죠? 네. 어디서 오셨어요, 어머님? 전남 여수에서. 시간되는 금오도라는 섬에서 왔습니다. 아, 여수가 아니라 여수에서 한 시간 백길을 네. 가야 하는 금오도. 네. 아니 그러면은 아들 보러 오시기가 참 여유치 않으시겠어요. 오늘 그 허전한 마음 어머님 꽉 채워드릴 그런 아들의 사랑이 담긴 편지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자, 아들의 편지 공개합니다. 저를 위해 눈물로 지새시는 어머님께. 어머니, 봄을 시샘하는 추위 속에 건강히 잘 지내시는지요. 아버지와 단 둘이 텅 빈 집에서 쓸쓸하게 지내실 어머니를 생각하니 걱정이 앞섭니다. 여수항에서 뱃길 따라 1시간 이상 들어가야 되는 작은 섬 금오도. 육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어머니는 저희 6남매를 누구보다 떳떳하게 키우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막내 아들이라고 저를 애지중지 키우셨던 어머니께 든든한 아들이 되지 못하고 마냥 어리광만 피우던 제 모습이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러던 제가 특전사에 입대할 때 어머니께서 밤새 흘리셨던 눈물을 잊을 수 없습니다. 힘든 훈련과 고통도 참아내며 어머니께 처음 전화를 드렸을 때 잘 지내냐는 어머님의 눈물 섞인 목소리에 저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이젠 걱정 마십시오. 저는 특전사에서 늠름하고 어엿한 청년이 되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매번 걱정과 눈물만 들었던 철부지 아들이 이제는 어머니께 웃음과 행복만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병영에서 막내 아들 올림. 그래도 이제껏 이제 막내인 줄만 알았던, 막내로만 생각하셨던 아들이 이렇게 커서 어머님께 속에 있는 마음을 털어놨네요. 아, 어머님 멀리서 오셨는데 아들 빨리 뵙게 해드려야죠. 예, 아들 이름 불러주세요. 명채용. 채용아. 자, 그 눈물을 참고 참으셨는데, 네, 그런데도 이렇게 눈물이 나네요. 명재용 일병, 어머님 참 먼 데서 오셨거든요. 어머님 뵈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 자리에서 어머니를 뵙게 돼서 더 기쁘고요. 예, 내일이면 어머니 또 환갑이십니다. 네. 아, 내일이 어머니 환갑이세요? 네. 근데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저희 여단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저 여기 나갈 수 있게 해주셨던 저희 3대대 대대장님, 8지역 대장님, 행보원님, 담당원님, 저희 8지역 대원들 모두 다 감사드리고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결! 아마 제일 생각나는 게 함께 고생하면서 생활하는 이제 동료들일 텐데요. 어디가 제일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늠름한 모습 보기 좋아요. 예, 우리 여기는 흑표부대 장병 여러분들께 아까 계속 고맙다고 하셨잖아요. 인사 말씀 한 말씀 하세요. 먹으면서 네. 네, 아유, 생각만 하셔도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장병들의 어머님의 마음을 또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목이 맨다고 하세요 지금. 그래요. 일병이라서 아직 휴가를 많이 이제 못 나갔을 네. 때인데 또 멀어서 못 와보셨을 예. 것 같아요. 어머님, 저 이 막내 데려가서 맛있는 것 좀 많이 해주시고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네. 전망을 향하여 경례. 국민의 프로그램 청춘 신고합니다. 오늘은 특전사 표부대 장병들과 함께했습니다. 국군 장병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청춘 신고합니다. 다음 주에는 국토 최남단의 작전부대 해군 제주 방어사령부 장병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소민아 유린구 불러갑니다. 철흥 국내 단결. 너의 마음 언제부터가 설레이던 첫 만남이 어제 같을 때 내게 화가 났을까 내가 싫어지